클라리넷 개인 레슨 꼭 받아야 할까요? 많이들 하시는 질문들이죠. 먼저 대답부터 해드리자면 꼭 개인 레슨 받으세요. 한 달에 한 번도 좋고요. 6개월에 한 번이라도 좋아요. 꼭 개인 레슨 받으세요.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블로그에서 말씀드릴 때부터 더욱 참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아무리 잘 설명한다고 한들 면대면으로 만나는 레슨 선생님만큼 자세히 설명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 이유는 선생님의 클라리넷 주법과 호흡, 소리를 직접 듣고 느끼시게 되면 이해도 빠르고 필요한 감각도 일찍 깨우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죠? 클라리넷을 포함한 모든 예술과 운동이 마찬가지일 겁니다. 음악을 배우고 가르친다는 것은 공부의 개념보다는 기술 이전 또는 노하우 전수라고 보는 것이 좀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아요. 혼자서 클라리넷을 독학하신다면 실력이 늘긴 하겠지만 오랜 시간에 걸쳐서 시행착오를 거치며 노하우가 채워지게 되겠죠? 하지만 개인 레슨은 시행착오를 줄이고 독학보다는 적은 시간을 투자해서 높은 효율과 효과를 기대하며 배우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시간을 뛰어넘어 배운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을 거예요. 프랜차이즈처럼 기술과 노하우를 알려주고 실패할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합당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네요. 하지만 클라리넷 레슨을 하는 입장에서 프랜차이즈와는 다르게 중요한 부분이 또 있어요. 모든 예체능이 마찬가지이겠지만 클라리넷은 공부와는 다르게 사람마다 습득하는 감각과 이해가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설명할 수가 없고 같은 동작이라도 다르게 설명하고 이해시켜 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불특정 다수를 위한 유튜브 영상과 블로그 포스팅을 할때 많은 경우의 수를 염두에 두고 컨텐츠를 만듭니다. 그래서 가끔은 이런 것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기도 해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 클라리넷을 시작하신 분이나 아니면 클라리넷에 욕심이 많으신 분일수록 문화센터에서 레슨 받는 것을 그렇게 추천하고 싶지는 않아요. 예전에 다른 영상에서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 한 시간에 수강생이 10명이라면, 한 사람당 6분의 시간밖에는 레슨이 안 되겠죠? 문화센터에 나가셔도 클라리넷 실력이 좋아지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은 이유는 선생님의 실력이 없어서라기보다는 구조적인 문제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문화센터를 운영할 때는 한 시간에 수강생을 3명으로 딱 제한을 뒀어요. 레슨이 가능한 최소한의 시간을 20분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문화센터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진입 장벽이 낮다는 장점이 있고요. 클라리넷을 배우기까지 좀 망설여지시는 분들이나 저렴한 가격에 악기 대여와 함께 클라리넷을 체험해보고 싶은 분들이나 예전에 클라리넷 레슨을 오랜 기간 받으시고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아마 괜찮은 선택일 거예요. 물론 모든 분들의 상황을 제가 다알 수가 없으니까 각자의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클라리넷을 독학하시기보다는 개인 레슨을 받으시면서 까망피리의 클라리넷 레슨 영상과 블로그 포스팅들을 함께 참고하신다면 아마도 클라리넷을 조금 더 한결 쉽게 배우실 수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찾아보시면요, 의외로 많은 클라리넷 선생님들이 가까이에 있으실 거예요. 제 유튜브 영상만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으니까요, 문화센터에 가시는 비용으로 클라리넷 선생님을 찾으셔서 한 달에 한 번, 혹은 개인 레슨 받으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제게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 몇몇 분 되시거든요. 저는 제 블로그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클라리넷을 재미있게 연주하시는 상상으로 이 유튜브와 블로그를 채워가고 있습니다. 그게 제 보람이고 즐거움이거든요. 정 괜찮으니까요. 뮤직 포레스트 클라리넷 스튜디오에 언제든 부담 없이 많이 많이 찾아주시고요. 질문도 댓글을 통해서 많이 많이 던져주세요.